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순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한때 재계에서 열 2위, 세계 경영의 선구자로 불렸지만 IMF 때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해체되는 불명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파란만장했던 재미를 감안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11시 50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폐렴 증세가 심해지시면서 이제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투여했는데도 그렇지 않으시면. 김 전 회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재계 2위 기업을 일군 세계 경영의 선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1999년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된 뒤에는 수십조 원의 분식회계와 부실 경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뒤 해외를 떠돌다 2005년 귀국해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특별 사면됐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비속함도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평소 청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 전 회장은 특별사면 이후 말년에 주력한 일도 청년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에 주력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한국 젊은이들이 현지 취업을 넘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줄 것을 유지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김 회장님, 이제 이 세상 일들 다 잊으시고 저 세상에서는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김우중 회장님에 대한 장례식에는 뭐 제 주제에 갈만한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추도의 마음으로 오늘 간단한 이제 김 회장님에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가 사실 94년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나서 그때는 뭐 벤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나올 때에 대우 자동차 연구소장으로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아마 저희 선배 MIT에 사신 분을 소장을 하고 저보고 부소장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가겠다 이러고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형이 만들었던 이제 다림이라는 회사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대우에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저 김영대 저 친구 뭐 하는가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94년 말, 95년 초에 이제 대우 그 그룹 내에서 회의를 해서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한번 해라. 무슨 일이라는지 발표를 해라. 이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거의 뭐 회사가 이제 그때 벤처가 있습니까 투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거의 뭐 대우가 정말 이 투자든 뭐든 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림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가을 추석에 추석날 직원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창업한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들 뭐 다 와가지고 정말 뭐 되는 줄 알고 돈 한 천만 원씩 가져온 애들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대우 경영진, 대우 그룹 경영진들이 너 한번 발표하라 이래서 그때 그 목숨을 건 발표라 그럴까요? 정말 거기서 어떤 사업 협력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우에서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겠다. 돈을
당시 얘기로는 이제 한 300억까지 투자할 생각을 하겠다. 그때가 지금 95년도에 300억이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때 대우가 저희 하는 것 같은 하이텍에 투자 안 하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대우가 앞으로 안 된다. 이제 첨단 산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려는 VR 시뮬레이터 영상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걸 95년도에 발표를 했고 사실은 그 뒤에 조사를 먼저 다 했습니다. 거기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친구를 한번 투자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우 서울은 대우 그 서울역 앞에 17층으로 들어가고 대전에는 대우 중공업 건물이 있었는데 한 층을 다 줘서 사실 직원은 그때 열몇 명도 안 됐는데 하여튼 돈은 이제 대우가 책임지기로 하고 저는 개발만 하게 되는 그런 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뭐 잘 되려고도 하고 어렵게 이제 가면서 나중에 이제 한 2-3년 지나서 이제 대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그냥 저걸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하기 어렵게 생겼다 이래서 이제 불행히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드릴 테니 백지수표를 쓰면서 다 돌려드릴 테니 지분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래서 이제 대우 70 제가 30이었다가 이제 대가 70 대우가 30이 되는 식으로 해서 회사를 죽이진 않고 살아났습니다. 났는데 결국 그 2099년도 경에 이제 저희가 한 CCTV가 막 잘 되면서 그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한 80억 이상을 60억 썼는데 한 80억을 갚아주고 이제 하던 이제 그런 저 나름대로는 한번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렸는데 그 돈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막상 그 돈을 부채를 받고 나서 해보니까 뭐 도저히 벤처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대만 중앙은행 회장이 신라호텔에서 한 100억 투자하겠다 막 이래서 저는 우리 지분이 뭐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한 50억만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왜 대만 거 받느냐 해서 들어온 것이 이 김 회장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투자는 다 대우에서 그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림은 대우 로고도 쓸 수 있고 대우의 한 디비전이었던 것이고 그때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아마 다림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뭐 잠깐 한번 지나간 시절 옛날 그 대우에 보고할 때 했던 얘기 이런 걸 좀 리마인드 하면서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새 아이 스튜디오입니다. 이것을 이제 V스튜디오 4000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 이만 현란하게 한번 꾸며본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베트남 계실 때에 김 회장님께서 대우에 중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중국에 중공업도 하고만 했는데 그 중공업 제품을 팔던 그 박 회장님 이제 지금은 CJ 회장으로 가 계신데 이제 그분에게 한 말이 왜 다림을 넘겨줬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뭐 고마운 얘기죠. 왜 다림이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기억을 하셔서 그때 뭐 이제 대우 뭐 그때가 2011년 됐나 12년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다림 보고를 지금 그때 약속했던 시뮬레이터 교육 영상 하는 거를 아직도 우리 회장님께 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또 삶과 죽음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은 항상 생각하죠.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뭐 언젠가는 뭐 저 세상으로 갈 텐데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뭐 김우중 의원이 84년 3년 사시는 거로 같지만 뭐 85년 돼서 이제 나이 들고 90년 뭐 이렇게 또 앞으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저 세상 갈 날이. 그래서 이 오도메타라는 걸 통해서 보니까
지구촌에 1년에 1.3억 명이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현재 지금 한 5,500만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0.8억 이상이 지금 지구촌에 남으면서 이 지구가 계속 지구를 발전시킬 인력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게 윤회가 맞냐, 천당 지옥이 맞느냐,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정의하는 분자, 양성자, 뭐 요즘에 그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존재를 알 수 없다. 불확실하다. 알려고 하는 순간 다른 데 있다. 이런 그 아리송한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존재는 없을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원자예요. 그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그 엘리멘트리한 레벨에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지금 팽창, 지구촌에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떠나가고 오고 하는데, 이거 뭐 저처럼 크리스찬인 사람은 지옥에 계속 가는 거, 천당에 계속 가는 거가 있는 건지, 또 불교처럼 이렇게 윤회가 있는 건지, 뭐 모든 사실은 많은 종교는 윤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떠나가셨다, 별세 떠나갔다 이렇게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걸 들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 이별했다. 정말 이별했을지 아니면 같이 계실지, 뭐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조상님들 돌아가실 때 항상 옆에 계신 것 같잖아요. 또 지금 그 유체 이탈 같이 얘기하는 소위 임사체험 과학에서 보면은 죽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증명 안 된 걸 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각자 자기 주관과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에서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1900년도에 15억, 한 20억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1920년, 30년, 1차, 2차 세계대전 할 때 20억. 그러고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70억이 지났는데, 이 70억이 되는 동안에 서기 2000년, 예수님 BC 2000년, 아브라함 때죠. 그때부터 예수님 때를 지나서 지금 변화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 역사, 아브라함, 예수, 지금까지 둘 때에 특별히 요 우리 세대 한 4,50년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수직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변화하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더라도 200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초자가 붙은 게 2000년부터죠. 2000년에 OECD 데이터에 보면은 초고속망이 가는데 여기에 한국이 초고속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이 비디오 컴프레션 기술들을 보면은 2000년대에서 MP4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프리 버전을 내면 사람들이 영상을 압축해서 가져가고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가져가고 천리안 시대였으니까요. 그때 그 비디오 압축을 하면 1Mbps로 MP1 비디오 CD, 그 당시 SD 였으니까, 그 정도 된다. 이런 것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정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 이제 보는 비디오 외초가 아무리 글로 써놓은 것보다도 더 낫다 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되고, 또 그 VR,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VR 기술에서 하는 이, 그, GPU의 그 변화를 봐도 드라마스틱하게 이 소위 그 엔비디아 칩, 그 알린트 칩인가요? 하여튼 그게 그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그 퍼포먼스 작은. 이제 다림은 그때 TMS32080 가지고 하려고 또 그랬는데 그 칩이, 엔비디아의 칩이 나오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이제 발전이 그 막 되면서, 우리가 그때 1G, 2G, 3G 이런 걸 예측하는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걸 꿈같이 얘기했습니다. 3G 되면 와이브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1Mbps를 그때는 뭐 천문학적인 거를 보던 시절이죠. 그렇게 변화왔는데, 그 지구 역사에서 지금 6000년을 보고 있는 성경 역사 만년, 뭐 길게 보면 만년하고 30만 년 전에 이제 그 네안델탈인 이렇게 나오는 그레셜 빙하기가 이제 제3, 제5 빙하기까지 가고 있는데, 요때 우리 인류 역사죠. 이 지구가 130억 년, 뭐 150억이라고도 보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아담은 6000년, 성경에서는 6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네안델탈인은 이런 호모사피언스 얘기가 이 30만 년 전 얘기들이니까, 아담 이브 때 얘기는 이제 벌써 가인 아벨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신석기 이후로 봐야 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구촌의 역사는 정말 짧으면서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발전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서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200년 전, 1000년 전, 또 2000년 전의 것을 그려보면은 BC 2000년 전에 이 봉화시대잖아요. 이때 계속 뭐 스피드 오브 스모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이제 여기 뭐 벨이 나오고 이런 거 이후 때입니다. 1870년, 2300년 전에 이게 나오면서 가니까 이때는 계속 말 타고 활쏘고 하던 게 수천 년 동안 오다가 이제 갑자기 뭐가 좀 변하는 것처럼, 지구촌의 역사가 변하는 것처럼 된 거가 가게 되는데, 전에 우리 다림 로고를 그릴 때에 이 6000년의 역사와 지금의 변화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 보더라도 이게 1400년도에 그 메탈, 직지심경, 또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성경이 프린트되기 시작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때도 다 여기서 상당한 변화가 정보에서 TV가 1936년 뭐 위성이 올라가고 브라우저가 나오고 블로그가 나오고 UCC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상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걸 다시 200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1800년대부터 200년 여기를 살펴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 속도가 이제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뭐 우리가 모르스 보호로도 해서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모르스 부부에서 또 다른 뭐 이제 벨이 나오고, 이게 불과 요 백 몇십 년 사이에 이제 통신 원거리로 가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라디오 방송이 20년에 1920년이죠. 지금부터 이제 거의 100년 전에 라디오가 처음 나오게 된 거죠. TV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대중화는 안 되죠. 흑백이 1946년에 이제 TV가 나오면서 비디오 원격 텔레비디오, 텔레로 보는 비디오가 된다. 이제 인터넷이 70년 처음 나왔지만 사실은 2000년부터 이제 되고, 넷스케이프 뭐 야후 이런 것이 그때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고, 이제 이 2000년대 MP4,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MP4 컴프레션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다운로드해서 하는 게 나오면서, 2004년에 정보는 도저히 그 야후나 넷스케이프나 이런 다 만들 수 없다, 이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모두가 참여 공유 개방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블로그 표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005년에 3.5G가 나오고 되는데, 이 과정에 그런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보면, 아담이 있었던 6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었던 4000년 전, 뭐 이제 저는 역사 성경으로 대충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인데, 이때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가 전체. 그 지구촌의 인구가 10억이 된 게 1800년 정도 됐고요. 그때부터 20억, 30억이 올라간 게, 요게 2000년대 들어서 1960년대 되면 20억, 30억, 40억, 70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하고 뭐 이게 다 여기죠. 요때 지금 뭐 인력도 안 될 때니까 사람들이 뭐 우르르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AD 1000,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때는 더 작았지만 AD 1000년 전에 2.7억,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500년 될 때 이제 로마 시대에서 1000년이 되면서 기독교 중세를 이렇게 하고, 이제 1800년대 돼서야 10억,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71억이 됐으니까 이건 잘못돼요. 이거 1억 정도 안 되는 늘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지구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도 떠나갈 거고 새로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 지구촌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대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이 행복한 세상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세상, CCTV 제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창시자 같이 사실 했습니다. 디지털 CCTV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네트워크로 되는 CCTV를 그 당시에 이제 월드 트레이딩 센터 이런 데 저희가 넣었었는데 그런 그 CCTV 산업을 해서 전 세계가 그 당시 제가 이제 광고를 99년, 2000년대에 날 때 이제 골목에 가도 컴퓨터에도 모든 게 CCTV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CCTV로 네트워크가 다 전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사건이 생겨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는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방식으로 텔레비디오가 텔레비였다면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제가 하는 방송이 어디인지 보게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송 장비가 되는 거를 이제 기쁨으로 공부하고 뭐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쉽지 불영여로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운동할 데가 없는데 좀 재밌게 운동하자. 그래서 이제 스키 시뮬레이터 만들었다가 뭐 무슨 스포츠 공단하고에 무슨 비리가 있니 뭐니 해서 또 고생을 시켰잖아요. CCTV 만들고도 뭐 대전시하고 무슨 불륜 관계다 해서 구속해서 그거 다 무죄 나올 때까지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을 이렇게 됐고. 또 스키라고 정말 전 세계에서 구경도 못한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엉터리다 해서 또 뭐 사기꾼이다 이래서 사업 몇 년 못하고 이제 지금 다시 바닥부터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출시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정말 3년 동안 M스튜디오, E스튜디오에 쭉 내면서 이번에 정말 사천에서 오늘 여기 만드신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현란하게 한 겁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디자인 없이 할 수 있다. 스튜디오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 막 애니메이션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술이 이제 제가 정말 3년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에 또 하나의 제품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회장님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당시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화면이 조금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약간 더 왼쪽으로 넣는데 여기 이제 스테디 엘리먼트에게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3D 공간을 에디팅, 3D 맥스 없이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세상에 프레젠테이션에 칠판이 있어 교실이 있었다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 세상에 아이스튜디오가 있어서 강의할 수 있다. 교실에 가서 수업한다면 이제 아이스튜디오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 와이파이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5G 시대에서 이제 강의는 교실은 이제 스마트 세상 버추얼 공간이 다 되고 거기에 강의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튜디오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실에 잠자는 지금 뭐 수업 이해도가 몇 프로겠습니까? 교실에 오라고 그러는데 출석 불러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세상으로 공부한 걸 토의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기쁨으로 공부하는 세상 운동하려는데 헬스장 가면 전부 막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를 원래 스포츠라는 건 재밌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운동하는 세상 가라오케 같은 것이 이제 신나고 춤추게 하는 세상 이번에 여러분에게 저희가 텔레콥터.org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안 가도 간 것처럼 느끼게 하겠다 하는 것을 출시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림은 이렇게 94년도 창업해서 그때부터 컴프레션, VR, 영상, 서브모터 이걸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올해 말에는 이제 모터도 저희가 세상을 깜짝 놀라킬 모터도 만들 것이고 시뮬레이터도 정말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형태가 나올 것이고 텔레 프레젠터 .org 프레젠테이션 텔레로 가능하다. 교실에 안 가도 텔레 교실이 된다 하는 거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이 네 개의 사업 버추얼 트래블, 버추얼 스포츠, 버추얼 에듀케이션,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그 암스테르담에 IBC에 초청이 돼서 한 이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인 거 안에 우리는 함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있는데 세상을 더 가까이, 더 가깝게, 더 작게 만드는 거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깝게 있게 되는 거와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 때 만들어놨던 지상에 새로운 VR, 버추얼 월드를 새로 창조하는 대열에 가 있다. 그래서 이 소위 세천년, 밀리언, 밀레니엄이라고 했죠. 밀레니엄의 이럽션, 폭발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림의 로고를 이렇게 이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로고는 곧고 바른 기업, 제가 두 번이나 정말 억울한 검찰의 사건에 휘말려서 좋은 시간을 갖고 성경 많이 읽고 뭐 몇 달밖에 아니지만 이따가 나오고 이렇게 된 다 검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중에 지금 이렇게 급격한 수직 상승을 하는 데에 메시지를 봐야 된다. 그 메시지로 저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성경의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그때도 다림 로고를 하면서 그렇게 대우 경영진들에게 로고 얘기는 안 했지만 4개 사업, 교육, 스포츠, 헬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했었고 변함없이 지금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든 없든 다림은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시간 우리 회장님께서 사실 항상 그 베트남에 계실 때도 가면 한번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윤원석 회장님, 석진철 사장님, 또 대우통신 유회장님 등 여러분들 만나면서 꼭 한번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모든 사람들이 더 투명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직해져서 우리가 자기가 먹으면 얼마를 먹고 가지면 얼마를 갖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분명히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70억, 80억, 100억이 되면 인공지능도 로보틱스도 이제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세상에 모두가 조금씩 감수시키는 그런 지금 지구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김호장 회장님도 열심히 사셨고 정말 저분하고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그때를 향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제 뜻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저도 열심히 또 우리 곧 저 세상에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회장님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림은 회장님이 주시면서 승승승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믿고 과감히 투자해 주시면서부터 기반이 다져져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